그래서 이게 제가 나름 부지런하게 독일 취업 시장을 눈팅을 하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동안 나름 수많은 구직 플랫폼들 사이트를 유랑을 하고 거기서 알게 된 회사 사이트들을 또 구경을 하고 나름 주변에도 물어보고 인터넷에서도 엄청 찾아보고 하면서 간접 경험들을 이렇게 모은 결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는 독일어인데요. 어쨌든 독일어로 면접을 보고 일을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큰 자국적 기업들, 외국계 기업들도 뮌헨 오피스에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독일어로 채용을 하고 또 독일어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독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저희도 한국도 대기업일수록 좀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독일 대기업도 보통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는데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물론 있어요. 외국인들 많은데 거기 독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독일어가 정말 네이티브 수준으로 독일인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독일어 실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높은 직급 또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만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 이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회사 언어가 독일어지만 일부 팀은 영어로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비독일인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로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언어보다는 기술적인 면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IT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자는 제가 원하지도 않아요. 물론 뭐 한국인이면은 한국인 클라이언트들을 담당하는 아시아 뭐 마켓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맡으면은 유리할 수도 있고 저한테도 더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아직 독일에 온 지 1년 반도 안 됐기 때문에 나한테 맞든 안 맞든 독일 사회를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독일스러운 조직에 이게 학교든 회사든 독일스러운 조직에 들어가서 뭐 내가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독일 문화를 느껴본다던가 내가 뭐 맞는 거 안 맞는 거 상관없이 전자는 제가 원하지 않았고요. 비독일인 고객만 대면하는 업무 같은 거 그리고 후자는 저는 문과생이라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보면은 영어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영어로 해주고 그 사람이 포함된 단체 메일에도 영어로 써주긴 하는데 근데 또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에 제한이 있는 느낌? 약간 영어 쓰는 외국인들의 섬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취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독일 사회를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된 거죠. 두 번째, 그런데 그래도 영어로 일을 하고 싶다면 독일어로 나온 채용 공고, 독일어로 일하는 직무보다는 몇 배는 더 치열한 경쟁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링크드인이었나?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해당 공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지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비교를 해봐도 영어로 포스팅돼 있고 영어로 일한다는 언급이 있는 공고의 경우에는 진짜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허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English jobs in Munich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일할 수 있는 직무 이렇게 쫙 찾아서 그냥 막 뿌리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쟁률이 되게 높은 거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해서 말하면 뻥으로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체 플랫폼 말고 막 링크드인이나 스텝스톤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이름만 들으면 딱 알만한 독일이든 뭐 외국계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직무의 공고가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눈팅을 자주 하면 알 수 있죠. 정말 같은 플랫폼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포지션을 지금 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올려놓은 건지 몇 주 전에 올렸던 공고를 복붙해가지고 또 올리는 건지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채용 공고는 항상 올라와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의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고에 지원을 한 경우에는 언제 내가 이 지원한 거에 대한 대답을 받고 이 채용 프로세스가 언제 시작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플랜이 다 있지만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이런 공고가 항상 올라오는 대기업을 지원을 할 때는 채용 전체 기간을 되게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보통 대기업들은 사람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착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공고를 항상 올려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버틀넥? 지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후기 같은 거를 공유하는 홈페이지들을 보면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채용 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5점 만점에 2점 정도가 되게 보통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보통 이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나는 지원을 뭐 몇 달 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다음 주에 면접이다 막 이렇게 통보를 한다. 소위 갑질한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그리고 특히 내가 지원을 하는 게 항상 올라와 있는 공고를 보고서 지원을 하는 거라면은 좀 시간을 넉넉히 잡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의가 폭주되는 거를 우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HR팀이랑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없어요. 연락처도 안 놓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글로벌 기업에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채용 사이트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접수를 하면은 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오토 메일이 온다고 들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채용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아직 완료가 안 됐대요 채용이. 그래서 눌러야지 했더니 그러면은 또 너 이미 벌써 접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아직 지원 안 했다고 나오고 그 지원하기를 누르면은 이미 지원했다고 나오고 내 데이터가 어디에 지금 구멍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HR팀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지원을 하면은 보통 온다는 오토 메일이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사실 유명 회사이긴 하지만 제 우선순위에 있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아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제 지원서가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더라면은 정말 너무 좋겠죠. 네 번째는 비타민 B. 독일에 이미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타민 B가 무슨 뜻인지. 인맥 다는 말인데 이 비타민 B를 이용한 취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유학을 생각해 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방법 또는 약간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방법 중 하나긴 한데 꼭 외국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뭐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뭐 교수님을 통해서 학교에서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뭐 수업에서 해서 그런 인연으로 아니면 내가 처음에 인턴으로 뚫었는데 거기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규직 전환이 된다던가 등등 유학생분들의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리저리 뛴다면은 본인만의 비타민 B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독일 친구들의 비타민 B를 이용한다든지 처음에 제가 입사를 하고서 이제 부문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누구 추천으로 지원했어? 아니면은 너 뭐 여기 아는 사람 있어서 지원한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없어 이랬더니 아 그렇구나. 독일 회사에서는 이렇게 비타민 B를 이용한 취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인턴을 리퍼해서 추천을 해서 그 학생이 뭐 인턴으로 채용이 된다면 저한테 보상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Initiative Bewerbung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 개념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요새 한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두 케이스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규직이었고 하나는 인턴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하는 직무가 공고에 없더라도 내가 그냥 회사에 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재가 여기 있다. 나는 너네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거를 어필을 하는 건데 보통 HR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뭐 제목을 이니시아티브에 배합해가지고 보내던지 아니면은 일부 회사 채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job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에 직무 공고가 나오고 마지막이나 뭐 맨 위에 이니셔티브 배합 메뉴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메뉴를 통해서 내가 또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니셔티브 배합은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면은 독일 취업 관련된 사이트에 되게 막 팁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메일을 어떻게 써야 성공적인지, 뭐 어떻게 이니셔티브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팁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이 회사에 진짜 가고 싶고 그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정말 하고 싶다면은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 공고가 딱히 안 나와 있는 경우에.